고명으로 쓸 청홍고추는 반으로 잘라서 내장을 찻숟가락으로 다 긁어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새로운 녹두 해물전도 만들지만 또 녹두 피자를 만들 거예요. 우리 아이들도 명절에 먹어야 되니까 녹두 해물 녹두전과 아이들이 같이 먹을 수 있게끔 녹두 빈대떡을 피자처럼 만들어서 두 가지를 할 거예요. 모든 재료들은 이렇게 다 다져서 사용을 하는 게 맞죠? 숙주나물 비닐봉지 넣어가지고 렌지에 5분 동안 데칠 겁니다. 다져서 쓸 거예요. 숙주나물은 렌지에 하면 물기도 좋고 훨씬 쉬우니까. 숙주나물 데친 거 그냥 듬성듬성 썰어서 사용해. 모든 해물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건져서 하죠. 숙주도 다지고 해물도 다진 것에 미림을 조금 넣고 그다음에 참기름 좀 둘러가지고 기본적으로 비린내를 없애고 간을 좀할 거예요. 후추도 넣고 녹두쌀 간은 반죽에다가 해물하고 숙주나물 양념한 거를 넣고 섞어서 부칠 겁니다. 이제 야채 파를 넣어봐요. 그러면 또 걸쭉해지지. 파도 넣고 섞고. 벌써 냄새가 좋다. 기름을 그냥 많이 부어도 이건 관계없잖아. 전집에 지리지 소리 나네. 가장자리가 노릇노릇해지면 고명을 얹어서 꼭 그렇게 뭐 예쁘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입에도 갈 건데 뭐그 정도면 되지. 바삭바삭한 정도는 그게 좋으면은 튀김가루를 한 숟가락 넣어서 하면 된대. 크기가 이 정도면 뭐 한번 먹기 딱 맞다. 너무 큰건다못 먹겠더라. 나는 요거보다 더 작게 비치는 거거든. 해물 모든 녹두 빈대떡. 왜 빈대떡이라 했을까? 옛날 조선시대에 서울에 빈대골에서 전을 부쳐서 팔아가지고 빈대떡이 됐대요. 빈대골에서 만든 전이라 해서 빈대떡. 소고기 갈아넣은 거 불고기 양념해서 좀 넣고 대파를 다져서 넣어서 여기는 녹두 피자 전을 만들 겁니다. 피자. 녹두 피자. 피자 전 반죽. 녹두 갈았는 데다가 소고기, 불고기 양념해서 다짐육으로 넣고 대파 썰어 넣었어요. 간은 소금 간으로.
한번 뒤집어서 녹두를 손으로 그냥 한번 쭉쭉 문질러 가지고 위에다 이제. 피자 치즈를 위에다가 녹두 양보다 더 많이 넣는 게 좋겠다. 녹으면 내리앉으니까. 피자 치즈가 녹을 때까지만 뚜껑을 덮어 놓습니다. 피자 치즈 녹을 때까지.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치즈가 녹을 때까지 약한 불에다 해야 됩니다. 이제 곧 녹두 피자 완성. 아이들이 좋아하면 여기다가 아이들이 먹을 때는 또 케첩을 얹어도 맛이 있을 것 같고 핫소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치킨 같은 거 시키다가 남아있는 소스, 피자 시켰다가 남는 소스 얹어서 먹으면 됩니다.